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구석도서로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서울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1년에 석 달 이상을 고립된 채 살아가야 하는 섬마을 주민들, 병원도 약국도 없이 병을 키워가고 계실 낙도 어르신들을 위해 상암고 물 건너가 나섰다. 2007 휴먼 메디컬 프로젝트 제2탄 산넘고 물 건너 바다를 건너다. 네, 정말 거센 파도를 헤치고 저희가 산넘고 물 건너 바다를 건너다 시작을 한 지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처음 시작을 했던 곳 여수 백야도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첫 출발을 했던 장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굉장히 감개가 부량하고 저희들이 다녔던 섬이 한 군데 한 군데 참 새롭게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록새록.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장도라고요. 그날 그 파도가 너무 거칠어가지고 해양경찰분들은 들어가는데 포기를 하시고 그냥 조그만 낚싯배로 그냥 가까이나 한번 가보자 하고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섬 안에 상륙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광도에 가까이 갔을 때 저만을 못하고 있을 때 박정아 씨가 흘린 눈물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또 정말 그 마중을 나오신 할머님, 할아버님들, 어르신들 뵈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바로 그게 이 산넘고 물 건너를 한번 하고 나면 네. 사람이 성숙해요. 맞아요. 어른이 되고 철이 듭니다. 우리가 또 이곳에 다시 돌아온 이유가 있잖아요. 네. 우리 산넘고 물 건너 바다를 건너다. 우리의 구호가 뭡니까? 약속은 지킨다. 약속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이분이 지금 선거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산넘고 물 건너면서 가장 또 고마워하는 분들은 바로 저에 계신 우리 해경분들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고마워요. 고마워요. 또 무엇보다도 고마우신 분들이 있죠. 예. 정말 저희가 너무나도 고마우는 분들입니다. 아산병원 관계자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산넘고 물 건너를 함께해 주실 분들 또 모시겠습니다. 우리 경희의료원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의료원 왕진태, 내분비내과 교수 오승준, 한방내과 교수 정우상, 간호사 서지영. 정말 우리 오승준 교수님 많은 분들 만나셨어요. 네.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직업이 환자를 보는 거니까요. 특별히 더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지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동안 그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섬으로 왕진도 가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좀 힘도 들고 느낀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저희가 진료를 보는 곳으로 환자분들이 오시죠. 100% 그렇다고 보면 맞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여기까지 나올 수도 없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이 직업을 왜 택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기회도 돼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한된 어떤 여건 때문에 그런 장비라든지 약이라든지 해서 충분하게 진료를 못해드리게 좀 아쉽습니다. 병원에서만 환자들 보다가요, 이렇게 좋은 경치 보면서 나오니까 훨씬 더 마음도 가볍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의료계의 서민적 치료도 불리고 있거든요. 밝은 미소 한번 던져주시죠. 드디어 본격 출발.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빛이 없는 섬 수항도와 광도를 향해 출발한 희석과 정아, 경희의료원 왕진태과 함께 장도와 다랑도를 방문할 이윤석. 과연 어르신들은 방송 이후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이번에 가는 섬은 정말 우리 박정아 씨에게 의미가 좀 남다른 섬이었어요. 네, 의미도 남다르지만 네. 그 절벽도 멋있었고 그리고 뭐 많은 계단도 있었지만 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그렇죠. 잊지 못할 그 파를 갖다 이렇게 묻힌 것도 있고요. 네, 파머리 묻힌 거요. 그렇죠?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하나로 더 드리고 나와야 되는데 네. 정말 안 받아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공동주 같은 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맞다. 예, 근데 사실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네. 술을 좋아하시는 예,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카메라 감독님이 찍으시는 게 앵글이 좋잖아요. 잔상이 좋으시고 기관총 쏘듯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딱 맛을 보시고는 다 하시는 말씀이 예.
그래서 이런 맛은 없다. 아주 자연 냉장고의 자연 발효. 네. 최고였다는 거죠. 광주 막걸리가 유명해요. 여기는 가게가 없기 때문에 무슨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막걸리를 만들어서 먹는데 겨울에는 어쩔 때는 뭐 15일 한 달 정도 이제 고립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막걸리를 먹으면서 스스로 외로움을 달리고 그렇습니다. 예. 아 이제 광도가 보이네요. 이야 참 이름도 우리가 잊지 못할 이름이에요. 광도. 광도. 예, 광자가 넓은 광자 광도인데 사실 적은 선인데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예. 그 멋진 광도. 하지만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사실 조금 외롭고 힘들고 아주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광도의 시청자 여러분 함께 가시죠. 전남 여수시 삼산면 광도. 여수항에서 85.5km 떨어진 먼 바다에 떠있는 외로운 섬. 주민수 6가구 9명. 섬으로 가는 전기 여객선 없음. 전기 안 들어오. 수도시설 없음. 문명으로부터 소외된 채 과거를 떠도는 섬 광도. 그 머나먼 섬을 향해 힘차게 닻을 올렸던 산 넘고 물 건너. 그러나 거세게 몰아치는 강풍과 거친 파도로 인해 두 번에 걸친 도전 끝에 어렵게 상륙할 수 있었던 광도. 그곳 어르신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네. 아 지금 어르신 나와 계세요. 또 또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지금. 우리 할머니도 같이 춤을 추고 있죠. 제가 지금 너무 반가워 나오지. 어르신 보면 무슨 제주하시는 분들 같아. 야 우리 할머니 춤추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요. 어머. 하트 만드시잖아요 지금. 아버지 하트 만드시고. 아버지. 아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와서 나랑 남에서 뭐냐고 물어봅니다. 해당에 나오면 너무나 우리가 반갑게 할 뻔한 거고 뭐냐고 우리가 나를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전에 안 계셨던지 않았나요? 아니요. 요거 아 그때 아파서 앞에 가셨어요. 아 안 계셨었죠? 네. 그래도 이 동네에 이렇게 정장 이렇게 양복 딱 입고 있으신 분은 처음 뵙습니다. 네 멋쟁이시만요 아주. 멋쟁이 예뻐 멋쟁이. 예. 금진이 함께 예. 암이 생겼다 해서 가서 두드렸어. 암이요? 네. 어디 암이에요? 위암. 위암이요? 네. 그러면 절제를 하신 거예요? 여기. 그래서 지금 어떠세요? 좋아져. 좋아진디. 묵은 걸 만들어 먹어. 그래 다행히 참 그제 족자세요. 족자세. 할미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 보고 싶었어요. 기분 좋은데 우리 한번 춤이나 추고 올라갈까요? 그럴까요? 춤이 좋아요. 춤이 좋아요. 올라가시죠 같이. 예. 변함없이 따뜻한 웃음으로 희석일행을 맞아주는 어르신들. 3개월 전 맛보았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면을 끓여라. 라면 말고. 왜 알아서가 이래 안 되냐. 그렇지 여친이 저기서 촬영하고 있는데 덜렁덜렁기로 덜렁덜렁해. 할아버지. 상 오늘 내 거이다. 저는 할아버지가 가져. 세상에 이렇게 감동받는 사람이요. 진짜 감동적이다. 할머니 그냥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오 예. 갈라. 우와. 조금 갈라져. 맛있다. 맛있다. 정말 광주에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알았어요. 광주는 라면이 맛있어요. 섬에서는 좀처럼 구하기 힘든 귀한 음식 라면. 오늘만은 산 넘고 물 건너 팀이 그 귀한 라면을 어르신들에게 마음껏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다랑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다랑도에는 계승급 네. 병원에서 한 할머니 한 분 눈을 수술해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눈이 잘 보인다고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지금 저 섬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네. 잠시 후에 만나서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네. 혹시 그때 어떤 네. 할머니인지 아세요? 아, 그럼요. 네. 아. 처음에는 수술 준비할 때 제가 준비를 해드렸죠. 그래서 아. 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는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앞이 거의 안 보이다시피 했던 할머니시고요. 예. 할아버지께서는 또 눈은 잘 보이는데 귀가 거의 안 들리세요. 마치 상대편의 눈이 돼주고 상대편의 귀가 돼줘서 같이 인생의 동반자로서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신 어려우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할아버지께서는 보청기를 끼셨고 할머니께서는 눈을 수술하셔서 잘 보일 수 있게 되셔서 네, 궁금하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럼요. 네. 정말 옛날 얘기에 나오시는 어른들처럼 귀와 서로의 눈이 되어 주시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네. 아,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실지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 그리고 오늘 혹시나 있을 위험에 대비해서 예 사복 경찰 한 분 모셨습니다. 아, 이렇게 입고 계시니까 어우, 이 기가 느껴집니다. 예. 멀 느끼가. 유머까지 이제. 네, 우리 선생님도 가셔가지고 네. 아,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한번 진맥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망망대해 떠 있는 섬 다랑거. 그 외로운 섬 한켠 허름한 방. 지난 20년의 세월을 그곳에 갇힌 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내셨던 할머니. 만족한 조언이 끝단하고 한끗한 국관계도 쭉쭉을 살았어. 예. 전방리 할머니를 경희의료원으로 모시고 정밀검진과 수술이 진행되었다. 20년 동안 방치되어 온 할머니의 눈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 아, 우리 할머니 결과가 어떤지 정말 궁금한데 예. 지금 좀 뵐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저 진료실에 잠깐 계시는데 아, 진료실에? 제가 그럼 한번 예, 예, 남겨주시나? 아니, 안 해요. 고생하셨어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게 먼저 수술하신 쪽이 아, 이 정도도 수술하셨어요? 예, 이거는 지금 수술한 6개월 이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유, 일단 이건 가지고 있었는데 눈물이 좀 나시는 거 할머니, 이거 손가락 보이세요? 지금 이것도 보이세요? 이거 몇 개 보이세요? 예. 오, 아유, 정확하게 알고 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할머니. 앞을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셨던 할머니. 3개월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아, 저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댁인데 그런데 네. 이러고 오니까 제가 연행되는 것 같아요. 경찰분 계시고.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아이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네.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왜 못 알아? 아, 저 아시겠어요? 병원에서 알아요. 그래요, 병원에서 저 보셨잖아요. 아유, 기억하고 계시구나.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아,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 조시장님, 발. 으차, 응. 내려놓으시고. 어차 한발 어차 할머니 우리 저기 이분들 기억나세요 혹시? 예. 가운을 안 입고 있어서 예 할아버지 잘 기억하시네. 그 병원 원장님은 잘 계시니까. 아, 원장님이요? 잘 계시나요 원장님은? 계시겠죠 예. 아, 높은 분을 할머니 예.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수술하셨잖아요. 예. 예. 수술한 이후로는 좀 나아요? 제가 저는 먼데 사람은 안 되게요. 아, 아직 멀리까지 못 보시고. 예. 우리 할아버지 얼굴은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예, 할아버지는 보여요. 아,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이시나 봐요. 예. 수술 전에는 눈앞에 손가락도 잘 구분을 못 하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사물을 못 보다 보니까 이제 보이게 돼도 거기에 익숙해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안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가까운 거리는 이제 잘 보이시니까 아마 예, 수술 전보다는 훨씬 나으실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요. 예전에는 전화가 와도
전화 소리를 못 들으셔서 못 받고 할머니는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서 못 받으셨잖아요. 예. 예, 요즘은 전화 잘 받으세요? 전화가 잘 안 옵니다. 전화가 안 와. 아이고야, 이거 어떡해. 이제 전화를 받을 수는 있는데 예. 전화가 잘 안 오면 오면 이제 저까지 받자기다. 아, 전화가 오면 받으시고? 예. 아유, 그거 조금 오히려 서운하시겠다. 이제 전화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눈 고쳤다고 크게 소문 났어. 아, 어쩜 배워서 고쳤냐고. 아, 자랑을 해. 아, 자랑도 하시고 주위 분들도 부러워하시고. 아,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눈 수술하고 나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기분이 좋아. 아, 기분이 좋으세요? 아, 이제는 멀리 있는 것만 보이면은 진짜 좋겠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가 저 멀리까지 어디까지 보이는지 제가 한번 저 보이면 보인다고 해주세요. 예, 한번 그만 해보자. 깜짝이야. 저 보이세요? 보이죠? 어른어른하게 보인대요. 어른어른하게 보여요? 네. 보이세요? 보이세요? 예, 보이신데요. 보여요? 예. 이렇게 멀 이렇게 멀리 있는데 보여요? 아, 죽겠다. 아, 예. 저 보이세요? 보이신데요. 보여요? 예. 제가 더 갈 데가 없어요. 할머니 이 정도 보이시면 잘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잘 보이신다. 아니라. 강도에 네. 너무나 보고 싶었던 맞아요. 지금 굉장히 반가운 얼굴로 저희를 맞이해주고 계세요. 증명사진 찍으시는데요? 할아버지 반가우시죠? 아니, 언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 정말요. 저를 기억하세요? 저하고 저기 나가시다? 여보, 이 아가씨하고 네. 기사님하고는 없는 일 하겠어요. 오케이. 저도 기사님 소리는 오랜만에 한번 나 여기 앉아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 얼굴을 봐놔서 그런데 딴 분들은 나가 앞만 보고 안 봐놔서 잘 모르겠대. 근데 할아버지 소문에 듣자니까 동네 사람이 그러는데 아가씨는 이쁘게 생겼는데 멋있으면 좀 못났더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어차피 그 모두 모셔님 말고 잘났으면 잘난 거고. 아니, 저는 할아버지 미남이라고 했는데. 잘나면 잘난 대로 살고 못나면 못난 대로 산다. 잘나면 잘난 대로 살고 못나면 못난 대로 산다. 야, 신실의 신노래가 여기서 나왔네요. 잘나면 잘난 대로 살고 예. 예. 못나면 못난 대로 살고. 근데 두 분이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신다고 다들 그러셨어요. 예. 신기해서 싸워도 안 보고 맞아도 안 보고. 사진 찍은 뭐 필요한 거예요? 뺑끼처럼 거예요. 아, 방송 데뷔한 이후에 가장 색다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마이크가 사진 찍는 데 필요한 건지 아니면 뺑기 치는 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힌트. 네. 아, 이게 그렇구나. 말 받아들인 모양이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저기. 아! 놀랐어요. 예,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난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 우리 사실은 어르신께 배워야 될 게 많아요. 방송에 있어서 여기저기를 이렇게 탁 관여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부분은 보통 분이 아니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할아버지 누가 제일 여기서 잘생겼어요? 누가 제일 잘생겼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누가 제일 못생겼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누가 제일 못생겼습니까? 다 잘생겼어. 여기다가 제일 못생겼어. 그때 라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꿀맛이었어요. 최고였어요. 배가 고프니까. 라면이 뭐야? 그 있기는 몇 개 있는데 기아이 넘어서 기아이 날짜가 넘어서. 할아버지 제일 드시고 싶은 게 무엇이에요? 나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돼지고기 삼겹살 좋아하고 그랬나고. 저희 그때 사실은 와서 너무 귀하게 먹고 가서요. 작은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라면. 야, 라면. 라면이에요. 라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라면 더 준비했습니다. 예.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어머 어머. 뭐 이런 거 많이 갖고 왔어요. 드디어 반응을. 저기 라면만 드시고 살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니요. 왜냐면 한번 날씨가 안 좋아버리면 고립된 채로 한 달 이상, 한 달 반까지도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예. 혹시라도 몰라서 이 예, 비상식량으로 뒀어요. 네. 예. 예. 또 잔뜩 또 와요. 예, 이쪽 앞으로 놓으세요. 예. 아, 생필품. 제가 지금 필요한 거를 일단 대강 저희가 가져왔거든요. 저 여기 네. 이게 샴푸도 있는데 할아버지 이 아가씨가 이뻐요? 저 아가씨가 이뻐요? 너랑 거기. 이야, 기분 되게 좋은데? 이 아가씨 잘 챙겼어요, 얼굴이. 그죠? 예. 아니, 얼굴이 예쁜 것보다 얼굴이 째기로 잘 됐다고. 할아버지가 볼 때는 어떻게? 가수가 그러면 그저 안생기면 가수가 저 정도 안생기면 어쩔 거야? 그럼요. 아니, 아니야, 가수라도 이미자는 참 못생겼던. 몸질 빨아버리겠어. 이미자 선생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군요. 예. 예, 이미자 선생님한테 다시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급사과. 예. 잘못했어, 이미자 씨. 이쁘다고 하세요. 이뻐요, 이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르신들하고 같이 네. 저희가 깜짝 뭔가를 준비할게요. 좀 기다리세요. 짜자자자자. 저 정신상을 차려놨네.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고기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부터 고기 준비했습니다. 방해 주세요. 고마워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망도라는 섬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봄을 맞이하는 소녀들이 쭉 나와서 봄볕을 맞으며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봄이 오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 DJ는 왜 소개 안 해주십니까? 아, 박 DJ? 네. 네. 말씀하세요. 예, 박 DJ 지금 광도 나오신 거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스튜디오 꽉막힌 데서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넓은 데서 유치꽃이 만발한 곳에서 이렇게 머리에 꽃꽂고 하니까 머리 꽃꽂은 김에 성대모사 하나 해주시죠. 네. 내가 팔마 기전이 다리도 막 빨리 빨라지고 내가 다리가 막 빨리 나 진짜 빨라. 봤어? 여수 시장님께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번씩 하십시오. 여수 엑스포도 중화제만은 우리 강도 태양열 하나 해갖고 사업해 주시오. 우리 산전에 여수 시장님. 그럼 우리가 있는 대로 가서 큰절해 드릴게요. 있는 대로 가서. 우리 시장님이 너무 머리가 무거워서 여기저기 이제 너무나 신경을 쓴디 우리 강도 조금 안 돼. 전남 도지사님이든 여수 시장님이시든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어르신들이 오히려 걱정이세요. 머리가 무거우셔서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엑스포 뭐 되게 참 뉴스 많이 오르내렸는데 네. 여기 여수에 사는 작은 섬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있다는 거 우리 네. 국민 여러분들이 다들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그러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 본다고 생각하고 태양열 전지를 놔달라 시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예. 여기 광도에 태양열 전지를 놔주세요! 태양열 전지를 놔주세요! 놔주세요! 다음 주 산 넘고 물 건너 바다를 건너다 스페셜 제2탄 험한 파도 때문에 진료를 포기했던 장도 장도에 남아있는 4명의 어르신들을 만나기 위해 또다시 바다로 나선 윤석과 경이로운 왕진팀 그리고 전기도 전화도 없는 섬 수항도
그곳에서 펼쳐지는 감동의 이벤트가 다음 주에 펼쳐집니다.